어떻게 된 건지 천천히 얘기해봐. 아이고 천천히 이거 뭐고 천천히 이거 어? 니들 결혼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진짜 장을. 제 결정 믿어주세요. 나중엔 옳았다고 하실 거예요. 필요 없어. 나 절대 승리 며느리를 안 봐. 그럼 당분간 따로 나가 살고요. 뭐? 제 인생이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나 먼저 씻을까? 네. 집안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니? 명언이도 없고. 짐작되는 게 있어. 뭔데? 명언이 여자 사겨. 그래? 근데? 명언이가 문제 터지면 자기 편 들어달라는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잔가 봐. 근데 아까 엄마 표정 보니까 귀엽고 일이 터진 모양이야. 엄마 반대했나 봐. 어떤 여잔데? 나도 몰라. 자세히 얘기 안 해서. 넌 어떻게 아는 거야? 저 선남 도련님 반애가 둘 데이트하는 거 보고 소문냈어. 그때 도집 가던 날 명언이 왔었잖아. 어. 그래서 불렀는데 나중에 얘기하겠대 물으니까 조건이 좀 안 좋은가 봐. 명언이 순진해서 혹시 술집 여자나 그런 여자한테 빠진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착하다 그러던데? 아우 빠지면 다 착하게 보이지. 무슨 구두를 그렇게 오래 닦아요? 그건 누구 거예요? 큰 며느리예요. 당신 것도 닦았어요? 내가 언제 신발 닦아달래요? 닦는 김에요.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신발을 닦아서 대령해요? 아, 뭘 대령해요? 아, 내 거 닦고 집어넣다 보니까 더럽길래 닦아준 거지. 아, 며느리가 시아버지 구두를 닦아야죠. 참, 우리 집은 뒤바뀌어 됐어. 걔가 바쁜데 신발 닦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어른은요 어디까지나 어른다워야 해요. 아 뭐예요? 뻑하면 걸레질 해주고. 아무리 며느리 사랑 시아버지라고 하지만 당신만큼 하는 시아버지 없을 거예요. 난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요. 딸이려니 생각해요. 보통 일이 아니구먼. 내가 제명에 못 살아. 어? 금주 은주 큰 난리를 치고 날 말려먹더니 이제 명언이까지 일 만드는 것 봐. 어? 송자 알면 이제 나하고 원수대. 그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서? 남자 여자 문제는 알 수가 없어. 그 명언인 말해야 소용없는 것 같고 승미 만나서
그 어떻게 설득시켜보지 그래. 아이고, 잡시다. 네. 어디 나가? 예, 나 아주 궁금해 죽겠다. 정말 누가 있긴 있는 거야? 그렇다니까. 아,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무슨 회사원이니 아니면 어떤 무슨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니 그것만이라도 좀 알자. 토요일이면 다 알게 돼. 아이. 네, 이제 부동산입니다. 엄마 나. 명원이 어느 친구네 갔던 거래? 은주. 은주한테 들으니까 명원이 누구 여자 있다며? 엄마 알아? 은주도 아냐? 한번 물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하더래. 나중에 한다 그러고. 결혼 문제 터진 거야? 너희들 모른 채 해. 어떤 여잔데? 글쎄, 나중에 얘기할게. 응, 끊어. 미안해, 늦었어. 큰아들 내서 오는 거요? 아우, 집안에 하도 들어가지고 청소 좀 해주느냐고. 맞벌이를 하니까 그냥 못 치고 살아가지고 그 엉망이야. 그랬어? 설은 재밌게 보냈어? 그렇지 뭐. 사위의 딸들의 시끌벅적했겠네. 바리바리 싸웠으니까. 과일하고 고기. 식기가 없으니까 안 없어져. 어서 오세요. 방구하시게? 아니요. 저... 앉아요. 은주 어머님이 하시는 부동산 맞죠? 네. 배워서 작은 딸 친구요? 네. 저 어디 가셨어요? 손님 오셨어. 안녕하세요. 나가자. 커피요. 저도요. 명원이 말 사실이니?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너희 집에서도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너희 엄마 너 선 들어왔다고 좋아하더라. 안 보기로 했어요. 그럼 벌써 얘기했어? 아니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설사 너희 집에서 된다 하더라도 난 허락 못해. 너희들 어울리는 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하지만... 생각하면서 고집 부리지 마. 부질없는 짓이야. 저 명원 씨보다 나이도 많고 그 전에 은주랑 결혼 문제를 얽혔었고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 쪽에서 마음 걷었었고요. 근데 명원이가 붙잡는 거야? 저희 마음은 똑같아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줌마. 그래, 지금 네 심정 이해해. 청춘 남녀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돼 있어. 정 들면 헤어지기 힘들고 가슴 아프고 한참 절절할 때야. 그렇지만 우리 은주랑 결혼 문제로 얽혔던 회사가 아니고
또 너희 엄마랑 친구 관계를 떠나서라도 너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고 싶어.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 명훈이 안정된 직장이니까 밥은 먹고 살아. 하지만 호의호식하면서 화려하게 살 형편은 못돼.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2층 대저택에 살다가 30평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있는 동안은 가능해. 그렇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10년, 20년 영원히 지속되는 거래야지. 계절이 바뀌듯이 인간의 감정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사랑이 끝나면 찾아오는 거는 권태뿐이야.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그럼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살이 90% 돈으로 해결돼. 넌 나한테 걸맞는 짝 찾아. 우리 명언인 어피스탄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게 순리고. 저 명언 씨 그 자체가 좋아요. 그 외 조건 아무 상관 없어요. 사랑은 변할지 모르지만 사람 성품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 명언 씨 성품에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 사무관 이렇다는 남자들 마다하고 왜 우리 명훈이야? 그쪽으로도 한번 시선 돌려봐. 사람 만나면 정들게 돼 있어. 왜 만나보지도 않고, 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일부러 정들고 싶지 않아요. 명훈 씨는 일부러 정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연스럽게 만났고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어요. 나인 내가 위지만 명훈 씨를 만나면 그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 뻔뻔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널 어려서부터 봐왔고 너희 엄마하고 친구기 때문에 네가 남다를 수밖에 없어. 너 아니고 다른 부잣집 딸이라면 한편으로 욕심낼 수도 있어. 널 위해서야 탄탄하고 화려한 길 놔두고 평범한 길 택할 필요 없어. 옳은 말 들어. 너보다 인생 몇십 년 더 산 사람. 진실을 택하려면 후회 안 할 거예요. 저 명원 씨 아니면 결혼할 필요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저 명원 씨 아니면 행복할 수 없어요. 넌 그렇다 치고 네 엄마, 네 아버지는 뭐야?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데? 실망시켜드릴 거야? 어차피 제 인생이에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린 분명히 잘 살 수 있어요. 믿으시고 저희 편 돼주세요. 양쪽 집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어떡할 거야? 그렇더라도 우리 헤어지는 일은 없어요. 약속했어요. 네, 이재부 동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매동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회사 잠깐 나갔는데요. 네. 네. 어, 방금 방배동 친구한테 전화 왔었어. 목소리 어때? 눈을 박지 뭐. 작은 딸 친구에 왔었어. 집 구한대? 아니. 학교에서 커피 마셨어요? 응. 그럼 딴 거 마셔. 야, 레몬티요. 두 잔이요? 예.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낮에 명원 씨 어머님 만났어. 엄마가 연락하셨어? 아니, 내가 찾아가서. 생각보다 더 완강하시더라.
어른들 설득시키긴 어려워. 어쨌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렇지, 하는 데까지는 하지. 나 언제 뵈러 가? 토요일. 승미 몇 시에 나갔어? 낮에요. 아주 내놓고 데이트하는구만. 귀가 시간도 안 지키고. 아니, 남자 만나면서 시간 지키느라고 좀 힘들었겠어요. 기집애라 앙큼해. 늦지 않게 꼬박꼬박 들여다보낸 것만 봐도 뭐 제대로 된 집 자식인가 봐. 응? 그런 것 같죠? 당신한테도 뭐 얘기하는 거 없어? 아, 안 해요. 토요일이면 알게 된다고. 어떤 집안이길래 우리 승미를 뜨악해?